그 짱구 눈썹도 있는데. 짜자잔. 올라. 아. 안대를 써라. 오로지 냄새로만 무슨 물건인지 맞출 수 있을까? 첫 번째 아이템. 프랑스 남부 론 지방에서 13종의 포도를 블렌딩한 샤또네프 디파프 빈티지 2011. 두 번째 아이템. 경기도 양평 새싹 농장 김만덕 씨가 키운 딸기. 정답. 세 번째 아이템. 3일 전에 삼겹살 먹은 성덕이로의 손. 와우, 정답.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없어지더라도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고파. 이번엔 립글로즈를 이용하여 너의 입술의 촉촉함을 극한으로 끌어올려보자. 시작하겠습니다. 반들반들 매끄러워진 너의 입술에서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 엄마, 아빠. 네. 자, 이번엔 너의 그림 실력을 한번 뽐내보아라. 좋다. 아까 성덕님들을 그려보겠다. 성덕이 날 사랑하는 그림입니다. 귀엽죠? 생수병! 준비됐다! 수분 대분출! 쇄골의 동전 쌓기! 참고로 모 방송에서 한쪽 어깨에 60개의 동전 쌓기를 성공하였다고 한다. 60개요? 이쪽으로 할까요? 이쪽에도 편할 것 같은데. 10개, 20개, 30개? 살짝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와우, 남자다 남자. 저희 저 살 수 있는 건가? 와, 뭐라? 어, 90개. 아, 저 100개까지 해볼래. 인간 저금통. 너의 쇄골의 한계는 대체 어디까지인가? 이런 성덕들이 싸우고 있군. 와, 잠깐만요. 진짜. 분위기가 무거워지기 전에 어서 이 분위기를 전환시키자. 싸우지 맛! 싸우지 맛! 이것이 진정 큐피트의 재림! 그것도 하지 맛!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효과는 실로 대단하도다. 자, 다음은 평범한 수박! 집에서 맨날 하니까. 뒤돌. 하나, 둘, 셋! 이럴 수가! 이토록 샤프한 턱선이었단 말인가! 하나, 둘, 셋! 홍빈이 뭐 받았어? 코였나? 네, 코팩. 그죠. 코팩.